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경설계 개요 분석과 식재계획 이론입니다. 식재계율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조경법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레빗 조경설계에서 내용을 모르고 식재계획이 가능할까요?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조경계획도 합리적으로 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실제 조경식재 개요 작성 방법과 개요를 분석하고 그리고 관련 법규를 확인 검토 계획식재 수정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바로 조경식재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레빗에서 작성한 조경개요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계획은 조경면적에 따른 식재수량으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재는 규목과 관목별로 조경면적에 따른 식재수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목은 계획 조경면적의 0.3주곱을 하여 조경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규목은 상록수와 낙엽수로 구분됩니다. 규목은 조경면적 제곱미터당 0.3주 식재 계획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규목 식재 계획 개념 영상입니다. 규목은 0.3주 식재를 해석하면 대략 폭 6.6667, 높이 1.5m 곱인 10제곱미터에 3개의 식재를 배치하는 개념입니다. 식재계획 3차원 모델을 확인하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관목은 계획 조경면적의 2.0주곱을 하여 식재계획을 합니다. 이제 식재기준에 대한 규정 근거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목의 경우 1제곱미터에 관목 2주 식재계획을 합니다. 폭 1m, 높이 1m 치수에 관목 2주를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폭 30cm에 관목 2주를 설치하는 식재 배치 개념입니다. 제곱미터의 관목 배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목, 관목, 상록, 낙엽의 세부 식재 계획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조경 식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는 하위법이고 식재에 대한 상세 기준으로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와 조경 기준에는 식재 상세 규정이 있습니다. 제24조 대지 안의 조경에서는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연면적 1000미만 1000만 2000 사이 2000 이상의 범위에 따라 50-15%의 조경을 계획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25조 식재 및 조경 기준은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경 기준은 조경 식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상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 기준 3조 정의를 보면 상록 규목이라 함은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규목을 말합니다. 낙엽 규목이라 함은 참나무, 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 잎이 나는 규목을 말합니다. 관목이라 함은 규목보다 수구가 낮고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합니다. 제2장 4조 식재 기준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 1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조경시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7조는 식재수량 및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1제곱미터당 규목 관목 수량에 대한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제곱미터당 규목은 0.3주, 관목은 1주 이상입니다. 실습 영상에서 참조합니다. 조경개요는 경남조례에 따라 식재했고 뒷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1항 2목은 규목의 최소 규격을 규정했습니다. 왼쪽 그림의 그림을 보며 명칭을 확인합니다. 흥고직경, 근원직경, 수간폭수구 명칭을 확인합니다. 규목은 1.5m 이상을 규목으로 봅니다.
2항은 수목의 수량에 대한 가중산 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 시 1주가 아닌 2사, 8주로 간주하여 가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간폭과 수고가 클수록 실제 식재 수량에 비해 더 가중 산정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방식입니다. 8조에는 상록식재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목 관목 규정 수량 중 20% 이상을 식재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종을 우선 사용하고 자연조건이나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자치법 건축조례를 비교 확인합니다. 표준 조경 기준과 달리 관목은 제곱미터당 2주를 식재하고 교목 기준은 수고도 2m 이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목 식재 완화 항목도 교통부장관 고시 식재 가중 수량 2, 4, 8주에 비해 4, 8, 16주로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은 관목 밀도 기준입니다. 관목 폭에 따라 군식 제곱미터당 인정주입니다. 폭이 클수록 식재 횟수는 적게 식재 가능합니다. 관목 군식은 가로 세로 1m에 식재를 배치해 보면 식재 수를 알 수 있습니다. 폭이 0.4m인 관목을 배치해보면 가로 세로 3개씩 구주를 배치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조경 기준과 경상남도 수량 가중 산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교목 8주 인정 항목 낙엽 상록 교목의 수고와 흉고 직경, 근원 직경, 수간 폭값과 인정하는 주를 확인해보면 이 내용을 복사하여 경상남도 조례 기준과 비교합니다. 2주를 4주로, 4주를 8주로, 8주를 16주로 2배 완화되었습니다. 4주 인정 흉고원경과 근원직경 기준이 더 크게 가중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인 듯합니다. 비교 검토를 한 이유는 조경 기준과 지방자치 기준을 반드시 비교 확인하고 조경 계획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경 식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조경 개요입니다. 조경 개요에서 교목 식재는 상록 낙엽 교목의 총수량은 600주를 계획한 것을 확인합니다. 교목은 계획 조경 면적의 0.3주를 곱하여 교목 식재 수량을 규정대로 계획했습니다. 관목 식재는 조경 계획 면적의 2주를 곱하여 약 4,000주를 규정대로 4,014주를 계획했습니다. 교목 식재의 경우 관목의 포경점3과 1제곱미터에 겹쳐서 식재했을 경우 관목주를 16주를 식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관목군지 식재 면적의 16주를 곱하여 관목 수량으로 계획했습니다. 잠시 레빗 화면에서 관목 식재 계획 개념을 평면과 3차원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관목은 군집 식재를 할 경우 1제곱미터에 폭 30cm의 관목을 16주 식재하는 개념입니다. 3D 화면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념 이해가 되었으니 관목 수량을 확인하겠습니다. 관목 군집 면적은 3.5제곱미터에 16주를 곱하여 56주 관목 수량 계획했습니다.
다시 56줄을 식재 배치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 3.5m와 높이 1m의 사행 식사열 56줄을 분집 식재 배치하는 개념입니다. 분집 식재 배치는 3D 화면을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영산홍이 28개소이고 자산홍이 23개소로 수정합니다. 자산홍의 경우 56주에 28개소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은 1568주입니다. 수량 오류는 1568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자산홍 수량 계획을 확인합니다. 자산홍의 수량은 56주에 23개소를 곱하여 1228주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목 총수량은 4024로 변경하고 관목 식재 계획 기후의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식재 수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종도 모르고 식재 계획을 할 수는 없죠. 먼저 침엽수 활엽수에 대해 대략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침엽수는 잎이 바늘 모양으로 된 나무이고 활엽수는 잎이 넓고 섬유세포의 길이가 짧고 얇습니다. 상록수 분류수종은 섬잣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회향목이 대표적이고 침엽수는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향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상록교목은 상록과 침엽으로 분류되고 대표적으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삼나무,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측백나무의 외관과 잎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낙엽교목입니다. 낙엽과 소교목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느티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를 소개하지 못하고 분류 항목만 공유합니다. 조경 계획 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참나무와 밤나무입니다. 열매가 있으니 낙엽의 활엽수이겠죠? 다음은 참나무와 밤나무입니다. 열매가 있으니 낙엽의 활엽수이겠죠? 상록과 활엽교목을 비교 확인합니다. 상록교목 중 침엽과 활엽수를 구분 확인합니다. 낙엽교목은 활엽수로 꽃을 피우고 넓고 엷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교목은 대부분이 침엽수입니다. 낙엽교목은 대부분이 활엽수입니다. 마지막 관목은 영산홍과 철쭉 자산홍입니다. 자산홍이 상록수입니다. 상록은 교목 관목 20% 이상 식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교목 소교목 관목 등등 수종 분류를 참조합니다. 다음은 침엽 활엽수입니다. 다음은 상록수와 낙엽수의 분류입니다. 관목의 상록과 낙엽수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그리고 상록관목과 낙엽관목의 분류를 리뷰하며 식재 수종 확인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